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브라인이 있죠? 또 러브라인 궁금해. 네, 그 러브라인은 사실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까지 나와 있는 대본 상태에서는 없고요. 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뭐 작가님들도 뭐 볼 수 있으니까 수정이 되나요? 네, 그런 어떤 리액션을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예상에는 이 저 박기옥 작가님이잖아요. 아, 네네. 러브라인 분명히 있어요. 아, 있나요? 아, 있나요? 아, 있습니까? 아니, 네. 혹시 그래서는 말인데 네. 혹시 저는 어떤가요? 에이, 갑자기요? 아니,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요? 네. 아니 네. 닥터 프리즈너가 네. 너무 또 인기가 많고 하니까 네. 저는 어떤지 어떤 역할로 어떤지 아니 좀 이렇게 뭐 이상형 러브라인으로 아, 좀 어떤지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생방송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예. 네. 질문 안 받기로 할게요. 아, 네, 괜찮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너무 죄송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응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닮은 의사가 있지? 우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환자인데 환자, 의사가 아니라. 진정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네. 제가 맡겠습니다. 아, 네. 다섯 개의 수술 도구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그 번호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그곳에 맞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뜬금없이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자, 이제 예스 올 노로 골라주세요. 저는 그렇다면 제가 자주 쓰고 있는 3번을 고르겠습니다. 3번. 3번. 자, 주사기입니다. 네. 3번 질문 가겠습니다. 3번 질문. 뭐였지? 의사. 의사 아니야? 아픈 사람 같아요. 아니, 아픈 사람 같아요. 갑니다. 질문 갑니다. 3번 질문. 네. 닥터 프리즈너의 흥행. 내 덕분이다. Yes or no? Yes or no? No. 아~ no? 정말요? 솔직하게. 그럼 누구 때문이죠? 그럼 누구 때문에? 제 덕분도 조금 있겠죠. 근데 사실은 나와주시는 그 연기자 여러분들이 너무 합이 좋고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진짜같이. 그리고 작가님도 너무 대본을 잘 써주셨고 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느껴져요. 정말 이렇게 영화 같은 비율로 편집과 이런 것들이 너무 세련되게 감독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제 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의 덕이다. 네, 아, 진짜 거짓말 탐지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짜.